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일까?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3차에 걸쳐 귀환하자 황폐했던 예루살렘은 다시 활기를 되찾게 됩니다.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초라하기 이를 데 없지만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해서는 150년 전 바벨론 군인들이 모두 허물어버렸던 예루살렘 성벽까지 다시 쌓아 그런대로 안전한 곳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특히 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 에스라는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주목할 만한 특권을 부여받습니다. 그 특권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데려갈 수 있는 권한과 예루살렘 성전을 위한 기금을 페르시아 제국 국고에서 받아 쓸 수 있는 권한, 성전에 쓰일 동물들을 살 수 있는 권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페르시아 세금 납부로부터 면제시키는 권한, 그리고 유대 땅에서 치안판사를 임명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고 범하는 자의 생명을 다룰 수 있게 하는 권한 등이었습니다. 에스라가 이와 같은 놀라운 권한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예레미야의 편지와 에스겔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회당을 통해 율법을 공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타 민족에 비해 월등하게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3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가 그의 청을 들어주었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의 일을 마치고 다시 돌아와 페르시아 왕궁에서 일해달라는 요청을 받을 만큼 뛰어난 인재였음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의 능력은 예루살렘 성벽 공사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밤에 몰래 나가 성을 정탐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의도가 반대파들에게 새어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전에도 반대파들은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경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추진력 있게 성벽 건축을 시작했지만 반대파들의 방해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동안 유대가 쇠약했을 때 사마리아가 큰 이득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의 회복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특히 사마리아 총독 호론 사람 산발랏은 느헤미야를 반대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산발랏은 암몬의 총독 도비아의 도움까지 받고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충분히 저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또한 아라비아 사람 게셈도 느헤미야의 반대 세력이었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코엘레 수리아 사람들까지 느헤미야가 주도하는 성벽 건축을 방해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많은 유대인들을 살해하기까지 했으며 이방인들을 고용하여 느헤미야를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미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백성을 무장시키며 일을 진행시켰고 500보마다 나팔수를 두어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밤에도 공사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켰을 뿐더러 자신을 암살하려는 사람들의 꾀매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마쳤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마친 후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를 유대 총독으로 임명하여 12년간 즉 아닥사스다 왕 재위 20년에서 32년까지 봉직하게 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로 돌아가 다시 왕의 일을 1~2년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떠나자 예루살렘에 다시 옛날의 문제들이 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걱정하는 느헤미야를 위해 페르시아의 왕은 느헤미야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엄격한 안식일 준수를 재차 강조하고 산발랏의 딸과 결혼했던 제사장 엘리아십의 무관심 속에 암몬 사람 도비아가 꾸민 방을 성전 뜰 밖으로 옮기게 했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를 두려워한 도비아가 일행을 데리고 그의 장인이 거하는 사마리아로 도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후에 사마리아로 도망한 도비아 일행이 가장 오래된 히브리어 성경의 필사본을 남깁니다. 그 히브리어 성경 필사본이 바로 사마리아 우경입니다. 이때 사마리아로 도피했던 사람들은 그리심산 위에 신전을 건축했습니다.
이 신전 후에 하스모노 왕조의 요한 힐카누스가 사마리아를 정복하면서 파괴해버립니다. 이렇게 월등한 지도자들과 함께 페르시아로부터 귀환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공사를 끝내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이 식어가면서 냉소적인 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는 하는데 마음은 없고 형식적인 제사로 그 내용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페르시아가 파견한 총독에게 바치는 세금은 나름대로 신경 쓰면서도 하나님께는 용납될 수 없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아내와 이혼하고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는 일, 마술, 간음, 거짓 맹세,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에 대한 억압, 하나님의 십일조와 재물을 도적질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로부터 귀환한 유대인들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깨닫고 회복할 것이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태는 안타깝게도 위와 같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유대인들에게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대화의 포문을 여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자 유대인들은 오히려 냉소적으로 시큰둥하게 되묻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너무나 쓸쓸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나 신구약 중간기 400년을 지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대답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 보내십니다.